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이 진산식 대신 대중법회로 재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덕문스님은 경내 화엄원에서 열린 화엄법회 법좌에 올라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소임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종스님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소임을 더해서 하던 걸 마무리하고 가라는 마음으로 계셔서 사부대중이 다한 마음으로 재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화엄사는 최근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19교구 본말사가 모여난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